통밀 우동. 우동하고 라면하고 막 옛날에 여기 짜장면도 와서 먹은 적 있었는데 일단 우동 있잖아요. 이게 통밀이래요, 통밀. 와, 통밀. 통밀. 잔치국수, 쌀국수 뭐 이런 것도 있나? 옛날 짜장면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먹었어요. 라면도 있고요. 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의식권 발매기가 있어요. 카드 전용. 그래서 여기서 문의식권 발매기에서 뽑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주문하도록 할게요. 일단 착한 우동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카드 결제. 이렇게 5만 원이에요. 저 혼자 다 먹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우동 시키신 거예요? 예, 우동 10개를 한 번에 저 혼자 다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올 거예요? 아, 한 번에 나와요. 야, 몇 그릇 혼자 다 먹는다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자, 일단 메뉴를 말씀드리면, 이 두 개가 착한 우동 3,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이게 통밀 김치 어묵 우동인데 5,500원짜리 두 개. 그리고 통밀 왕새우 튀김 우동 6,000원짜리 두 개. 그리고 통밀 유부 우동 5,000원짜리 두 개. 그리고 통밀 부산 어묵 우동 5,500원짜리 두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5만 원 되겠습니다. 일단 새우튀김 우동부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튀김부터. 야, 이거다 진짜 맛있다. 근데 튀김이 약간 국물에 적셔가지고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만 좀만 바삭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는 통밀로 만든 거예요. 참고로 통밀로 만들었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통밀로. 아, 안성유계소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는데 여기는 서울 방향이거든요. 서울 방향 상행선이거든요. 하행선은 통밀이 아니고 서울 방향 상행선만 통밀이에요. 야, 확실히 통밀이어서 그런가 이게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거든요. 김치. 안에 뭐 시금치 같은 어떤 채소도 있고 파도 들어있어요. 야, 면발이 약간 더 쫄깃쫄깃한 것 같은데? 야, 새벽에 여기서 이거랑 같이 놓고 술 먹어도 되겠다. 운전하는 사람 먹으면 안 돼요, 대신에. 운전 안 하는 사람만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새우튀김 하나 더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김치. 이번에는 유부 우동 한 젓가락 떠먹어 볼게요.
유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려있어요. 유부. 유부. 야생 유부나무이지 않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유부남. 와. 야, 진짜 맛있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아, 깔끔하다, 국물. 간장의 느낌이 좀 있어요. 통밀 김치 어묵 우동. 김치도 들어있고요. 어묵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김치하고 어묵하고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김치 어묵 우동. 김치에다가 어묵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잘 먹을게요. 여기는 채소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뭡니까? 쭈까십니까? 뭡니까? 시금치입니까? 뭡니까? 아시는 분 있나요? 채소 전문가 혹시 계신가? 뭔지 모르겠어. 채소 전문가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쑥갓이라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쑥갓이라고 그러시네. 맛있다. 원래 이렇게 먹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한 번쯤 구경하고 갈만하지 않습니까? 왜 나 아무도 구경 안 하지? 진짜 여기 앞에도 사람들 많거든요. 야식에 관심 하나도 없고 TV만 지금 뭐 보고 있어요 막. 자식이한테 관심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어허. 이번에는, 이거는 부산 어묵 우동. 그냥 어묵이 많이 들어있는 우동이에요. 부산 어묵. 맛있다. 와, 어묵봐. 야, 어묵도 되게 괜찮은데? 쫄깃쫄깃하고, 괜찮아. 식감이 되게 좋은데? 이게 우동이 미끄덩미끄덩 거리거든요. 입속에 들어가면은 미끄덩미끄덩 거려갖고 느낌이 좀 약간 독특해요. 입안에서 돌아다니는 느낌이. 그리고 그냥 찰지면서 쫄깃쫄깃합니다.
맛있다. 자, 유부남 야식이가 유부를 옹땅 먹어볼게. 자, 유부남 야식이가 먹는 유부. 자, 아껴왔던 새우튀김도 먹을게요. 아껴왔던 새우튀김. 야, 어묵도 많이 들어있다. 야, 어묵도 많이 들어있어. 나 오늘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자, 추천하고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이거는 그냥 우동이요. 착한 우동. 가격이 착해서 착한 우동인가봐.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딴 거 없고 그냥 우동만 들어있어요. 숟가락하고. 우동, 숟갓, 그리고 파, 뭐 이런 거. 우동. 그냥 우동.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밀하고 통밀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밀하고 통밀하고의 차이가 뭐지? 아, 정제를 하느냐 안 하냐? 어쨌든 통밀이 더 좋은 거네요. 껍질이 일단 들어있으니까. 우리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저기 그냥 백미냐 현미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통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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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돼도 라면처럼 이렇게 막 뿌는 느낌이 없어서 좋다. 라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띵띵 불어가지고 맛이 좀 별로 없어지거든요? 이거는 뭐 불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거의. 맛있다. 여기 끝에 있는 게 뭐였지? 아까 어묵 우동이었나? 부산 어묵 우동이었나 그랬을 건데. 국물 맛은 다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여기는 일단 김치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버섯 이런 거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씩 태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국물은 비슷하겠죠 다. 자, 시청자는 이거 유부우동. 유부. 원할머니 보쌈이 김치가 되게 맛있어요. 내가 먹어봐서 아는데 보쌈도 되게 맛있긴 한데 김치가 난 특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아까 좀 비싸요. 그래서 가성비 맛은 되게 맛은 꽤 퀄리티 있고 괜찮은데 가격이 아까 좀 비싼 그런 편이죠. 이거 뭐야? 어묵이. 아, 여기도 우동 몇 번에 여기 많네. 아, 그럼 국물은 다 못 먹어요. 휴게소 우동 열 그릇, 와. 지금 주문되는 게 우동. 그 다음에 뭐 잔치국수, 그 다음에 여기 짜장면도 있어요. 통밀 짜장면. 그리고 여기 막 김밥도 팔거든요, 원래. 여기가 바로 앞에 김밥 파는 데고, 여기는 저기 돈까스 파는 데고, 여기는 뭐 비빔밥 파는 데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자, 이쯤에서 카카오 입사. 맛있다. 어묵. 어묵.
약간 농심에서 나오는 그 생생우동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생생우동. 생생우동보다 맛있나요? 제가 생생우동을 먹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생생우동 진짜 맛있거든요. 농심에서 나온 면 종류 중에서 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맛있는 걸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생생우동. 이거는 초콜릿 맛. 자신님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동은 맛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에 이제 뭐 어묵이 더 들어있다거나 또는 유부가 더 들어있다거나 튀김이 들어있다거나 뭐 이런 정도 차이에요. 자. 오호. 맛살도 들어있어. 야, 근데 확실히 라면에 비해서 우동은 잘 안 푼다. 24시간인 것 같아요. 24시간, 오, 여기 있는 거 다 먹었다. 24시간인 것 같아. 없다 이제 다 먹었다. 자, 이거 다 먹었다. 이건 유부우동이거든요. 통밀 유부우동 되겠습니다. 통밀 유부우동.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무지, 김치. 응? 김치가 다 좋은데, 너무 짧게 잘라놨어. 안성휴게소,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서 통밀로 만든 우동 10그릇. 와, 오늘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